헬로 오빠. 이번 주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를 맞아 오늘은 오세아니아 나라인 사모아어 인사말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바꿔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를 주제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기준, 능력, 입장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마지막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중직자대학원 개강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가 오세아니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1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메시지 링크가 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022 세계 군선교 대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RTS, 알류, 비대면 활용하는 군선교를 주제로 덕평 알류TC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세계 군선교 연합회와 이명숙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구원의 길 교재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덕평 알류TC에서 열리며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10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은 리더 수련의 소책자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아.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8일, 29일 2022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 10월 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방송 시스템 교체 감사패 전달 및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10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